가입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스마트폰 앱이 성매매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 시도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현직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낯뜨거운 대화를 건네며 성매매를 제안한 글들입니다. 지난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이런 식으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하거나 시도하다 적발된 남성은 모두 50여 명. 현직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대학 교직원과 직업군인,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10대 청소년은 생활비를 벌어야 잠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는 같은 10대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그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가입돼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최근 성매매에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와 성별만 입력하게 돼 있는 이 채팅 어플에 가출 청소년이라 제목을 입력하자 수초 만에 수십 명의 남성들이 성매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거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처럼 계정만 있으면 바로 손쉽게 할수 있어서 청소년들이 더 쉽게. 경찰은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시킨 10대 청소년을 입건한 한편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한 다른 성매매 사건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